안녕하세요, 신하스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CCS 콤보 1 어댑터 언박싱 그리고 DC 콤보에서 잘 사용이 되는지 첫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공식 홈페이지에서 파는 CCS 콤보 1 어댑터입니다. 29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테슬라의 충전 어댑터는 국내 표준인 DC 콤보와는 조금 다르죠. 국내에 수입되는 모든 테슬라의 충전구는 슈퍼차주 규격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흔히들 볼 수 있는 충전기에서는 필수적으로 어댑터를 써야만 합니다. 다행히도 테슬라를 구매하면은 완속 충전기에서 쓸 수 있는 J1772 어댑터를 함께 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와 집에서는 완속 충전기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 어댑터를 사용해서 완속 충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DC 콤보가 한국에서 규격으로 채택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새로 지어지고 있는 급속 충전기들은 모두 DC 콤보 규격이거든요. 공영 주차장 같은 곳에서도 오히려 완속 충전기보다는 DC 콤보 충전기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완속 충전기를 오히려 찾기 어려워진 느낌? 물론 슈퍼차저를 항상 쓸 수 있는 환경이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이동하면서 언제나 동선상에 슈퍼차저를 두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29만원이라는 비교적 큰 지출을 해서 DC 콤보로 테슬라를 충전할 수 있는 CCS 콤보 1 어댑터 구매를 하였습니다. 기존에 구매할 수 있었던 차데모 어댑터가 있긴 하지만 2022년 이후로 테슬라에서 진행한 업데이트 때문에 차데모 호환이 안 되는 곳이 많아져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 2023년 6월 현재 시점에서 DC 콤보 어댑터보다 훨씬 비싸기도 하고 또 점점 쓰기가 어려워질 예정이기 때문에 J1772 완속 충전 어댑터에서 급속 충전 어댑터를 하나 더 구매하실 생각이시라면 차데모가 아닌 CCS 콤보 1 어댑터가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테슬라 CCS 콤보 1 어댑터. 이쪽에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뜯어주면 되는 것처럼 보이죠? 오! 너무 가슴 아픈데? 이렇게 못생기게 뜯어지는 거? 상자가 못생기게 뜯어졌어. 이렇게 뜯으면은 상자가 이쁘게 뜯어지진 않네요. 제가 항상 상자를 조금 이쁘게 뜯고 싶어하는 버릇이 있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상자를 뜯으면은 이렇게 흔히들 볼 수 있는 DC 콤보 어댑터가 나옵니다. 충전기 어댑터에서 이 밑에 큰 거 동그라미 두 개가 더해진 형태예요. 완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 규격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6에서 7kg 정도의 출력으로 충전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그거보다는 높은 급속 충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원활한 급속 충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 상자에는 뭐 별거 들어가 있는 게 없습니다. 뭐 설명서도 안 들어가 있고 심플하네요. 근데 사실 설명서라고 할 게 없지. 그냥 충전하면 되는 거니까. 완속 충전기와의 사이즈감 자체는 이렇습니다. 사실 완속 충전기 어댑터는 그렇게 무겁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는데 CCS1은 꽤 부담이 되고, 이게 테슬라 커뮤니티에서 이거 무겁기 때문에 조금 충전기가 처질 염려가 있다 라는 글들을 본 적이 있는데 왜 다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무게감이 상당하고, 이게 지금 테슬라의 슈퍼차저 콘센트인데 이거를 딱 넣었을 때 충전기가 약간 무게 때문에 쏠리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들기도 하네요. AI 주차 모드로 전환합니다. 지금 이렇게 생긴 테슬라 어댑터에다가 얘를 그대로 꽂아주기만 하면 되는 방식인 거예요. 급속 충전은 처음 해봐가지고 무슨 카드를 써야 될지 잘 모르겠네. 이게 DC 콤보 같죠? 얘도 DC 콤보네? DC 콤보. 환경부. 된 건가? 되게 무겁고 이걸로 약간 누르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 충전을 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하고 있다는 표시가 뜨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100kg로 충전이 되는구나. 전압은 363V, 전력은 71, 전류는 198. 지금 35%에서 정상적으로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서
40분이 남았다고 떠요. 73kW로 꽤 괜찮죠?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충전기 자체는 100kW 정도의 충전기 성능인데 지금 74kW로 충전이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어댑터를 끼웠기 때문에 전력 손실이 조금 발생하는 거 아닌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35%에서 충전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바로 충전이 되고 있으니까 확실히 DC콤보로 급속 충전을 할 수 있다는 선택지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충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48%까지 충전이 됐습니다. 확실히 이 정도 그러면은 고속도로 같은 곳에서 잠깐 충전하고서는 화장실 같은 거 가고 그 다음에 뭐 먹을 거 먹고 이러면은 충분히 충전이 될 만한 속도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고속도로에 있는 현대 자동차의 E핏은 쓸 수 없다고 합니다. 뭐 안정성도 있고 어른들의 사정들도 있겠지만 그 점은 하나 유의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가끔씩 E핏에 테슬라 서 있는 거 보면은 그거 일단 불법이라고 합니다. 무거운데? 진짜 많이 무겁긴 하다. 지금 10분 정도 충전을 했고 50%가 충전되었습니다. 충전량은 12kW시 충전 금액은 4,300원 정도? 확실히 고속 충전이다 보니까 금액이 완속 충전보다 비싸긴 하네요. 완속 충전의 경우도 그렇고 DC콤보 고속 충전도 그렇고 바로 이렇게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결제가 정상적으로 되었다고 카톡 알림이 옵니다. 네, 요렇게 다 떠요. 이거는 슈퍼차저로 충전을 한 내역인데 그래서 생각보다 테슬라 슈퍼차저, DC콤보 고속 충전, 그리고 완속 충전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충전 솔루션을 구비해 두니까 그렇게 전기차를 타면서 불편하지 않습니다. 충전 스트레스를 그렇게 겪고 있지 않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완속 충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환경부 카드 태그를 해주면은 프로세스가 뜨고 케이블 연결. 확실히 아까보다 가볍고 귀엽습니다. DC콤보 충전기가 되게 무거운 것 같아요. 요렇게 어댑터를 연결해서 그대로 꼽아주면은 제대로 꼽혔다는 표시가 뜨면은 요렇게 초록색이랑 같이 충전 중이라는 표시가 뜹니다. 이거는 보시면 확실히 충전 시간이 상당하죠. 요거 제가 일부러 충전 전류를 낮추는 거긴 한데 32까지 하면은 7km까지는 올라가요. 그러면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게 배터리 수명에 도움이 되긴 해가지고 저는 완속 충전을 선호하긴 하는데 왜냐면은 집밥이 있는데 굳이 일부러 급속 충전만 고집할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일단 완속 충전으로는 속도 차이가 꽤 난다. DC콤보 급속 충전이랑은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완속 충전으로는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니까 집밥이나 회사밥이 있는 분들만 전기차를 사라고 추천을 드리는 이유를 알겠죠? 만약에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충전을 해야 되는데 완속 충전밖에 못해 이러면 4시간 동안 기다리는 거 이거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보통은 집이나 회사에서 완속 충전만 하던가 아니면 제가 사는 곳 주위에도 슈퍼차저가 있긴 해서 슈퍼차저를 쓰겠지만 아무래도 장거리 여행이나 고속도로 같은 곳에서는 어른들의 사정으로 인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슈퍼차저가 아직은 한국에서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럴 때 급박하게 충전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아무래도 5km, 7km로 충전을 하는 완속 충전기는 급하게 충전한 용도로는 아무래도 부적합하기 때문에 이렇게 CCS 콤보 1 어댑터 DC 콤보 어댑터를 구비해둬서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궁금해서 제 집 주변에 차데모 어댑터랑 DC콤보 어댑터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분포를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정말 압도적으로 차데모보다 DC콤보가 더 많아 괜찮게 구매를 한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이 제 다음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나스와 지금 충전하고 있어가지고 CCS 콤보 1 어댑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